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가서 돈 버는 방법. 안녕하세요. 뚝딱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산골에서 뭐 먹고 사냐? 는 것입니다. 뽀, 그거 해서 얼마나 버냐? 물어봅니다. 하하, 제 대답은 한결같이 걱정 마라 너보다 많이 벌기도 한다. 입니다. 대체 뭘 하길래? 지인들은 제가 도시 생활보다 한가해 보인다며 믿지 못하겠다거나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인들은 자고 눈 뜨면 출근해야 하고 또 다른 지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고 가진 돈이 많다면야 도시에 살던 농촌에 살던 오지 산골에 살던 걱정할 게 없겠지요. 더더구나 요즘처럼 전염병이 창궐해서 회사도 가게도 문을 닫는 시기에 중산층 이하인 사람들은 정말 뭐해 먹고 살아야 하나 기가 막힌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것중 소자본으로 농촌 산골짜기에서도 이런저런 돈 벌기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법을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몇 가지 아이템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처럼 수중에 살 집과 땅을 구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경우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짓기는 도저히 못하겠고 적당히 돈도 벌고 좀 여유 있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경우는 처음 귀촌 당시 가진 돈이 5천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년 전에 벤처 기업이 한참 뜰때 사업 실패로 수십억 법인 회사 부채를 안고 귀촌에서 살고 있기에 처음엔 농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4에서 5년 살아본 제 경험으로 일단 농촌으로 들어가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줄어듭니다. 지금 저는 월 고정 지출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고요. 큰 돈은 만지지 못하고 있으나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서 다른 땅을 사거나 지금처럼 사업 확장을 위해 창고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1년 2월 말 정도에 기초공사를 시작하려고 건축허가를 득한 창고는 초봄에 완공되면 목공 등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판매할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첫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과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반째 운영 중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월 수익은 집사람과 제가 쓰는 생활비 정도인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제 상품을 브랜딩해서 수입 판매해 보려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이나 위탁 판매업은 유튜버를 열심히 보고 조금만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에는 내가 판매할 상품 또한 너무나 많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판매가 잘될 만한 상품 찾고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층이라면 훨씬 쉽겠지요. 또 1년 중 4개월 정도 네이버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 위성마늘을 판매합니다. 장인 장모님이 위성마늘 농사를 짓기에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오픈마켓으로 수익이 평소의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장인어른이 수확한 마늘을 먼저 파는데 마늘 시장 가격으로 받아서 서울 하나로마트 등에서 파는 가격에 맞춰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팔면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대신 포장 배송하는 데 힘은 들지만 매일 배송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날짜를 정해놓고 배송한다고 공지하고 판매하기에 할 만합니다. 제 경우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번 포장 배송하는데 대략 100접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한 달에 400접 정도고요. 매출로는 1천만 원 정도의 오픈마켓 수수료와 포장재와 택배비를 빼면 200만 원 전후가 제 마진입니다. 매일 배송할 여건이 된다면 2배, 3배 이상 판매 가능합니다. 장인어른 마늘이 다 팔리면 모자라는 물량은 아는 형님의 마늘을 사서 팝니다. 사실 1년 내내 팔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기에 조금 힘들어 약 4개월 정도만 판매합니다. 다른 농작물도 팔아볼까 하다가 바쁘게 사는 삶이 싫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나 지인을 통해 사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수량에 따라 내수로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팔기도 하고 수출업자에게 바로 넘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대박 터지기도 합니다. 거리가 고정적이지 않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잘 아는 제품을 사서 판매해야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유튜브에 올릴 콘텐츠를 찾는 일입니다.
이 일은 스트레스가 좀 많은 일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편 이상 꾸준히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 채널 구독자의 1만 명 정도에 월 40만 원이 안 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유튜브 채널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리라 믿고 힘들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네이버 맘카페 한개 운영으로 월 수익 억 단위인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네 간단한 주택 수리나 보일러 수리 가구 제작 등을 도와드리고 실비를 받거나 농산물로 먹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일을 하는데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일하기 싫을 땐 심심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오픈마켓 주문 것만 처리하고 놉니다. 오픈마켓 주문 거는 재고 없이 하는 일이라 제주도나 해외에 나가서도 핸드폰만으로 주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지요. 이러니 가끔 지인들이 찾아와서 부럽다고 합니다. 제 얘긴 여기까지고요. 돈은 없고 귀촌에서 먹고 살 길을 찾는 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제가 하는 방법을 응용하셔서 할 일을 찾아보시고요. 귀촌하고자 한다면 가진 돈으로 자그만 임야를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는 임야가 좋겠습니다. 임야 밑이나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짓거나 구해서 창고나 작업장을 준비합니다. 임야를 구할 돈이 없다면 지인이나 문중산이라도 가까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 듯합니다. 산에는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적은 돈이라도 바로 수익화 시킬 수 있는 소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편백 등이 있습니다. 밑동이 10cm 정도 되는 나무를 종류별로 한 그루씩 잘라서 영상과 같은 우드칩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소나무에서는 솔잎을 채취해서 팔고, 줄기를 잘라서 팔수 있습니다.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니 많이 팔기만 하면 큰 돈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나 편백 등은 흔치 않아서 더잘 팔리리라 생각합니다. 우드칩과 솔잎은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우드칩 만들 때 필요한 공구라야 절단기 12인치 10만원 전후와 벨트 샌더기 10에서 25만원. 충전 드릴 10만원 내외 이세 가지 공구면 충분합니다. 자르는 방법은 절단 가이드만 만들어 달면 여성분도 한두 번 연습하시면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른 우드칩을 구멍을 뚫거나 하여 샌더기로 살짝 갈아서 판매하면 됩니다. 더는 다른 공정이 필요 없지요. 저도 영상처럼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등 오픈마켓에 직접 판매할 자신이 없다면 또 고객과의 직접 문의 전화나 클레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하시면 위탁 판매를 하면 됩니다.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등 도매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진들을 찍어 올려서 30에서 40% 정도의 마진을 소매 판매자들에게 주면 아마 생각보다 많이 팔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 등은 다른 분들이 파는 양과 가격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에 조금 자신이 생기면 임야에서 나오는 약초나 내 텃밭 농산물 양이 적더라도 먹을 만큼 빼고 나머지를 수량 제한을 걸어놓고 팔아도 되고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농산물도 팔아도 됩니다. 면세라 부담도 없고요. 손재주가 있다면 나무 공예품 간단한 것들부터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고요. 앞서 임야를 사셨다면 그 임야에 맞는 약초나 나무를 심어서 이듬해부터 수확 판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마늘 더덕잔대, 소나무를 조경수가 아닌 솔잎, 솔방울, 줄기, 뿌리 채취 목적으로 심으시는 유튜버님이 있었는데 조경수로 파는 것보다 솔잎 등의 판매가 훨씬 수익성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도 텃밭에 많지 않지만 두릅을 심었습니다. 21년 도 4월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릅은 동네 할머니네 밭도렁에서 허락을 받고 조금 굵은 뿌리를 캐서 10cm 길이로 잘라서 1m 이상 간격으로 심었는데 잘 자랍니다. 1년에 한두 번쯤 예초기로 잡초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런 건 농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매출이 나올 때까지 먹고 살 돈도 없다 하시거나 이도 저도 싫다 시키는 일만 하고 살고 싶다 하시면 동네나 면 소재지의 일손이 부족해서 일당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면 자주 불러줄 테고 먹고 살 만큼 수입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귀촌에서 먹고 살기가 도시에서 매일 돈 걱정만 하고 사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